뿌싱뿌싱한. 근데 이번에 베스트 컬러로 베이스 1, 2위 제품을 갓. 어떡해, 너무 좋아. 저요. 저한테 진짜 잘 맞추가 올리브요. 1위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코덕이라면 111 방문해야 된다는 올리브영이 드디어 연말 세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번 올리브영 세일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해요. 저도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을 왕창 구매를 했는데요. 1년 동안 올리브영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리뷰가 좋았던 제품들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시동 드릉드릉 걸고 이번에 올리브영에 가서 정말 베스트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봤어요. 엄청 많이 구매했죠. 안에 지금 화장품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번 올리브영 베스트템들은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초편과 색조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편은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조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올리브영의 베스트 2020 어워즈 꿀템들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입니다. 전 국민템으로 유명한 쉐이딩. 이제 쉐이딩 하면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이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너무 저희한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이 바이로댕 쉐이딩이 인기가 정말 정말 많다 보니까 다른 타사 브랜드에서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했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갖고 나왔는데 사실 육안으로 비교했을 때는 거의 차이점을 모를 정도로 발색감과 질감이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한 게 바이로댕 쉐이딩이잖아요. 역시 원조는 원조다라는 느낌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한가 봐요. 저는 제품도 중요하게 보지만 패키지나 얼마나 활용성이 좋은지도 보거든요. 위에 거울이 내장되어 있어서 휴대성이 좋다는 것도 장점이고 특히나 바이로댕 쉐이딩이 붉은기가 심하지 않고 적당한 뉴트럴한 톤이라서 웜쿨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특히나 붉은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발랐을 때 제 스킨톤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바이로댕 쉐이딩에서 첫 번째 칸은 보통 노즈 쉐이딩이나 애교살 그림자를 넣어둘 때 잘 사용을 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컬러는 브로우 사용할 때도 사용하고 눈꼬리에 음영을 넣어주기에도 괜찮아서 확실히 멀티템으로도 활용도가 높아요. 저는 집에 있어서 따로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올리브영에 가니까 이 쉐이딩이랑 브러쉬 키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집에 쉐이딩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가서 구매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롱 컬링입니다. 제가 영업을 정말 정말 많이 한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역시 제가 얘 1등 될 줄 알았어. 어떡해, 너무 좋아. 오늘 올리브영 가니까 얘가 원 플러스 원인 거예요. 두 개를 집어왔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총 4개네. 클리오 마스카라는 롱 컬링이랑 볼륨 컬링 총 두 가지로 출시가 되었었는데요.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3호도 따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1위를 한 제품은 바로 롱 컬링인데요. 제가 한동안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영업하고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클리오 마스카라를 꾸준히 쓰면서 좋았던 점이 눈의 굴곡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커브가 들어가 있어서 눈 앞머리까지 섬세하게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고 저는 눈두덩이에 살도 많고 눈이 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브러쉬 솔이 너무 크거나 과하면 나중에 눈썹과 언더에 많이 묻더라고요. 클리오 마스카라는 길어지는 건 당연하고 여러 번 덧바르고 눈을 깜빡여도 잘 번지지 않는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고정력도 좋고 하루 종일 컬링도 잘 되다 보니까 저도 한동안 정말 정말 잘 썼거든요. 장점이 정말 많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잘 처지지 않는다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마스카라 액이 정말 잘 묻어나거든요. 시간이 지나서 마스카라 액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약간 꾸덕꾸덕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쓰다 보면 처음에 그 느낌만큼 롱이 잘 안 되는 느낌? 약간 살짝은 떡지는 느낌은 있어요. 딱 떡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저는 새 제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주거든요. 원래 정가가 18,000원이잖아요. 하나에 18,000원. 근데 제가 원 플러스 원으로 샀으니까
한 낱개당 9,000원 정도? 진짜 저렴하죠? 야, 이거는 사야 돼. 제가 가격 보고 엄마 사야 돼 하고서 사왔거든요. 저 좀 잘 산 것 같아요. 뭔가 득템한 기분? 완전 뿌듯. 다음은 섀도우를 소개할 텐데요. 짜자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의 브라운 슈입니다. 이번에 클리오가 올리브영에서 좀 인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기념으로 제 메이크업도 브라운 슈로 메이크업을 해줬어요. 정말 많은 팔레트를 출시했지만 그래도 가장 손이 자주 가고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건 이거 브라운 슈인데요. 밝은 하이라이트 컬러부터 다크한 브라운까지 구성도 되어 있고 매트, 쉬머, 글리터까지 컬러 조합도 괜찮고 메이크업이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클리오의 꿀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2020 어워즈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혔다고 하니까 오 역시 대박인걸. 집에 아직 브라운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에 세일을 하니까 구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C 오버테이크 집에 있는 사람 손! 저요! 저 진짜 정말 정말 잘 썼던 오버테이크인데 제가 아마 3CE에서 가장 처음 구매한 섀도우 팔레트가 이 오버테이크일 거예요. 코덕분들이라면 무조건 소장각이라는 오버테이크인데 이번에 2020 어워즈에서도 꼽혔더라고요. 대박!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좀 강하고 채도가 높은 편이라서 메이크업을 화려하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 조합이에요. 정말 내추럴하고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소개했었던 클리오의 브라운 슈를 추천하고요. 붉은 계열이나 좀 톡톡 튀는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오버테이크를 추천을 해요. 같은 메이크업을 해도 오버테이크가 조금 더 톡톡 튀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는 짜자잔! 베이스 1, 2위 제품을 같이 들고 왔어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XP입니다. 올리브영에서 1위를 한 제품이래요. 대박이다! 저는 리넨 컬러를 사용하고 있고 구매를 하니까 마스크 스트랩이랑 메이크업 픽서도 같이 줬어요. 사실 집에 있어서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또 이런 단독 구성 보자마자 이렇게 마음이 또 드릉드릉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클리오는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할 때도 사용을 했어요. 클리오는 제가 정말 꾸준히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제 딱 장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장점도 정말 많은 쿠션이긴 하지만 단점도 있는 쿠션이에요. 컬러가 예쁘다 보니까 피부 위에 올라갔을 때 내 피부톤이랑 잘 어울린다는 게 장점이고요. 커버력 하면 일단 클리오잖아요. 커버력이 정말 높아요. 오늘도 컨실러 사용 안 하고 쿠션만 뚱땅뚱땅 두드렸는데 커버력이 정말 좋거든요. 쿠션 하나로 끝내고 싶은 분들은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클리오예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살짝은 두껍게 발린다는 거? 요즘에는 정말 얇고 한 듯 안 한 듯한 베이스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확실히 클리오는 조금 두껍다 보니까 마스크 묻어남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각질처럼 올라오면서 무너지고 살짝은 건조함이 있기 때문에 쿠션을 두드리기 전에 기초 베이스 단계를 정말 정말 잘 해줘야 돼요. 그 부분만 잘 해준다면 정말 장점이 많은 쿠션?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비글로 쿠션 기획 세트예요. 너무 이쁘다. 저거 뜯어봐도 되죠? 우와. 원래 비글로는 잘 쓰고 있었거든요. 집에 리필도 있고.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파우치가 너무 이뻐. 우와, 대박이야. 잠시만요. 잠시만 일단 파우치 얘기하고 갑시다. 비글로라고 써있고 너무 뿌슝뿌슝해. 뿌슝뿌슝. 뿌슝뿌슝한 파우치 너무 귀여운데요? 스트랩끈도 너무 예쁘다. 얜 내 거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파우치를 위해서 사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진짜 이런 기획 세트 만들어주면 환영이지. 진정하고 비글로우 리뷰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원래 이 비글로우를 쓰기 전까지는 에스쁘아에 대한 베이스 신뢰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워낙 속건조도 심하고 건성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로우 타입의 제품을 다른 것도 많이 써봤거든요. 왜 다들 글로우라고 하면 그렇게 번들번들 끈적끈적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래서 건성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글로우 제품을 잘 안 썼거든요. 처음에 에스쁘아가 출시를 했을 때도 비글로우라 그래서 에휴
비슷하겠지 뭐 하고 써봤는데 글로 편견을 좀 깨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커버력도 괜찮거든요. 글로라고 해서 엄청 번들거리지도 않고 적당한 수분감을 채워주는 게 진짜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잘 쓰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가니까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얘는 정가가 35,000원인데 24,500원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파우치도 같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돼. 왜냐면 파우치가 한 2만원 해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이뻐. 이 파우치가 거의 한 2만원. 그런 느낌이에요. 오, 너무 이쁘다. 진짜 짱이에요. 틴트를 소개를 할 텐데요. 1위를 한 립이 있어요. 3CE의 벨벳 립 틴트입니다. 올리브영에 갔는데 거울을 준다는 걸 보고서 또 혹해가지고 사왔어요. 어떡해? 저 오늘 진짜 많이 샀어요. 저 원래 올리브영 구경만 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기획 세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 눈이 아주 헷가닥 돌아가지고 어떻게 정신없이 담다 보니까 다 샀어요. 이거 다 집에 있는데. 집에 틴트가 있지만 그래도 기획 세트는 또 남다르니까 구매를 해야 되겠죠. 얘가 2020 어워즈에 1위를 한 틴트예요. 거울 무슨 일이야. 너무 예쁘잖아. 아 귀여워. 오늘 완전 나랑 찰떡인데? 오늘 나 완전 3CE 감성이네. 지금 소개하는 컬러는 3CE의 디포딜이라는 색상이에요. 벨벳 같은 제형감으로 칠리 브라운 컬러예요. 3CE 틴트는 발랐을 때 포슬포슬하면서도 입술 위에서 편안하거든요. 저도 오늘 3CE 발랐을 정도로 평소에 3CE를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베스트 컬러로 꼽힌 거는 이 디포딜이라는 색상이더라고요. 확실히 웜톤 분들한테는 정말 잘 어울릴 만한 컬러감이에요. 이번에 틴트 하나를 더 추천할 텐데요. 페리페라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심장폭 격입니다. 제 영상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틴트를 꼽으면 바로 페리페라의 잉크 더 에어리 벨벳 틴트예요. 그리고 페리페라의 입못 담을 컬러가 완전 아랑 찰떡 컬러라고 항상 소개를 할 정도로 이 에어리 벨벳이 저한테 진짜 잘 맞더라고요. 사실 내 마음속에 1등은 요거 에어리 벨벳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심장폭격이라는 컬러가 가장 베스트로 꼽혔더라고요. 컬러는 자몽 레드 컬러로 발랐을 때 얼굴을 화사하게 톤업 시켜줄 수 있는 컬러감이에요. 그라데이션을 발랐을 때도 예쁘고 풀립도 괜찮아서 학생분들의 파우치템으로 꼭 꼽히잖아요. 다른 컬러들이랑도 여러 개 비교를 했는데 확실히 좀 톤업되고 쨍한 컬러감이 입술에 포인트를 주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짜자잔 클린 웜 코튼 향수예요. 이거 제가 여름쯤에 향이 너무 좋아서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소개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영수증을 보면서 이거 뭐야 한 8만원이야? 하면서 엄청 놀랐는데 저 그 뒤로도 지금 차 안에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좋다고 소개했었던 이 향수가 올리브영 1위래요. 대박. 웜코튼 역시 내가 그때 맡아보고 좋다고 했었어. 맞아 맞아. 우와 대박이야. 저는 정가 8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5,000원에 할인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살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조금 참았거든요. 저는 차 안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얘는 진짜 리얼 섬유 유연제 향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저는 옷이나 저한테서 좋은 향 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향이 있으면 여러 개를 구매할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향수들 중에서 차 안에 두고 쓸 정도면 일단 얘는 아랑 픽이거든요. 진짜 섬유 유연제를 한 통을 다 때려 부은 느낌으로 향이 정말 진하게 좋아요. 주변에서 친구들도 뿌려보면 오, 향 진짜 좋다고 많이들 칭찬해주고 그냥 원래 내 몸에서 나는 섬유 유연제 향이야 라는 척할 때 진짜 괜찮아요. 남녀 호불호도 없고 연령대도 필요 없고 섬유 유연제 향은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대박이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사세요. 진짜 얘는 사면 후회 절대 안 할 거예요. 진짜 진짜 좋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리브영 2020 어워즈 제품들을 제가 몇 개 꼽아가지고 리뷰도 해보고 소개도 해보고 추천도 해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에는 제가 2020 어워즈 기초편을 또 따로 소개를 해볼게요. 색조만큼 기대가 되는 게 기초잖아요. 기초가 얼마나 좋을지 시동 또 드릉드릉 걸어봅시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